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70년대 초 대중음악에서 험버커 픽업의 두터운 톤과 오버드라이브가 된 앰프 사운드가 유행하면서 팬더는 팬더 고유의 소리를 낼 수 있는 더 높은 출력의 듀얼 코일 픽업을 제작을 위해 전설적인 험버커 픽업 디자이너 세스 러블을 고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와이드 레인지 픽업에 큰 보빈과 구리, 니켈, 철 막대 자석을 사용해 독특하고 화려한 사운드를 얻었습니다. 기존 텔레캐스터의 바디 쉐입을 유지하면서도 유니크한 느낌의 픽가드, 험버커 픽업과 싱글 픽업을 오가는 유리한 사운드, 투볼륨 투톤 컨트롤 로브, 70년대를 상징하는 블랙 트러스로드 등을 채용하며 수많은 매니아를 만들어낸 텔레캐스터 커스텀.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텔레캐스터 커스텀 모델을 만나보면서 그 매력을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펜더 USA 아메리칸 오리지널 세븐티스 텔레캐스터 커스텀, 펜더 멕시코 빈테라 세븐티스 텔레캐스터 커스텀, 스콰이어 일렉 기타 클래식 바이브 세븐티스 텔레캐스터 커스텀. 다양한 텔레캐스터 커스텀 모델을 은총 씨의 연주로 만나보고 돌아와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습니다.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이 맥을 같이 하는 72년 텔레캐스터 디럭스 모델을 이전에 사용을 했었어요. 험험이 박혀있는 모델이고요. 이 세스러버, 원래는 깁슨의 픽업, 험버커 픽업을 디자인을 했던 유명한 이 엔지니어인데, 이 픽업 디자이너인 세스러버를 펜드에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험버커 픽업을 만들어 달라 요청을 해가지고 이 70년대 이 텔레캐스터에 이 세스러버의 픽업들이 채용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텔레캐스터의 매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좀 더 이 험버커 사운드도 연출할 수 있고 다양한 사운드를 연출하기를 원했던 연주자들의 입맛을 제대로 훔쳤다. 그래서 보통 이 텔레캐스터 모델 를 싱글 박혀 있는 텔레캐스터 모델을 사용하시는 유저들조차 이 텔레캐스터 커스텀은 매력을 느낀다. 저는 그럼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은총 씨께서 세 가지 모델을 연주를 해보셨는데 느끼신 점을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텔레캐스터를 뭐 이제 소지하고 있었고 가지고 있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역시나 싱싱만 이제 썼었죠. 네. 투 싱글만 썼었는데 이게 사실 저도 예전부터 갖고 싶던 조합이었어요. 험버커와 싱글. 이 프론트 험버커가 있고 리어에 이 이제 싱글 픽업이 있는 이 조합이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네. 그 이 텔레가 가진 장점은 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텔레캐스터의 픽업 셀렉터는 좀 셀렉팅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이게 탈칵탈칵 걸리는 것도 있지만 이 픽업 셀렉터 위치 자체가 그쵸. 내가 이걸 빨리빨리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위에 있으면 깁슨처럼 위에 있기 때문에 탁탁탁탁 되게 편하죠. 그런 장점도 있을 수 있겠고 일단 원래 그냥 싱글 픽업 두 개 달린 텔레가 좀 날 서 있고 날 것 그대로 뭔가 약간 원초적이고 깽깽거리고 뭔가 공격적인 것 같다면 이 텔레는 그것보다 좀 더 뭐라 해야 될까요? 좀 더 양반 같은 느낌? 조금 더 모범생 같은 느낌? 그렇지만 굉장히 양질의 사운드를 내주면서 저는 이제 오늘 그 시연을 거의 약간 좀 앞에 인트로로 좀 이제 동일하게 시작을 했던 게 여러분들한테 오늘 좀 들려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저번 시간에 재즈 마스터와 이번 텔레캐스터 편이 좀 동일선상에 있는 것의 이제 기준이 뭐였냐면 요즘의 트렌드에 맞는 기타이기 때문에 좀 그런 사운드를 내봤어요. 제가 저희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재즈 마스터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한 이 지금 텔레캐스터도 요즘 유행하는 게 뭡니까? 복고 사운드, 레트로적인 것과 앰비언트 사운드 이런 사운드에 최적화되어 있는 기타입니다. 정말 최적화되어 있는 기타. 물론 다른 모델들도 여러분도 이제 앰비언트 사운드 연주하는 기타리스트도 보면 이제 어떤 기타를 쓰는지 많이 보시겠지만 이게 어쨌든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클린 톤과 크런치 톤에서 굉장한 발군을 발휘하고요. 거기서 이제 공간계가 만났을 때 굉장히 양질의 사운드가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오늘 또 봐야 될 게 또 가격이죠. 또 가격들이 가격대에 비해서 다들 너무나 소리가 괜찮았다. 형님은 오늘 어떤 텔레캐스터가 저는 이제 일단 가장 역시나 뛰어난 사운드를 들려줬던 거는 오리지널 모델이 가장 뛰어난 사운드를 들려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이제 들으면서 놀라는 브랜드가 바로 스카이어. 스카이어의 그렇죠. 이 텔레캐스터 같은 경우는 새 모델 중에 가장 저렴하고 어떻게 보면은 두 배, 세 배 이렇게 뛰어요. 가격이. 뛰는데 이 스콰이어의 텔레캐스터는 단순히 가성비로 논할 수 있는 사운드가 아니라 이 텔레캐스터 커스텀의 특징을 정말 잘 살린 모델이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어요. 저렴하지만 그래도 괜찮다가 아니라 정말 좋은 사운드를 내주는 기타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오늘 이제 형님과 같은 생각이고 마치 이제 저는 이렇게 좀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형님도 똑같은 생각인데 약간 제가 살을 붙인다면 스콰이어는 이제 팬더 이제 그 하위 브랜드가 네. 아니라 그냥 독립적인 브랜드로 맞습니다, 좀 맞습니다. 보면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뭐 당연히 저도 오리지널이 그 뭐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라 뭐 오리지널은 오리지널이죠. 이게 아무래도 네. 근데 이제 늘 역시나 놀라고 있는 것들 중 하나가 뭐 스콰이어는 뭐 당연한 이야기고
멕시코 팬더의 위치. 네. 멕시코 팬더가 정말 예전이랑 너무 다릅니다. 이게 예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2000년대 초반 때 나온 멕시코 팬더들은 사실 그렇게 좋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소리도 그렇게 좋지도 않았어요. 만듦새도 별로 좋지 않았고. 근데 이제 멕시코 팬더가 마치 그냥 눈 감고 들어주면 USA 팬더 그쵸?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셋 기타가 다 가격군도 다르지만 그 자리 포지션에서 다 좋은 소리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읽어보시고 자신의 예상과 맞는 악기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텔레캐스터 커스텀. 오늘 세대의 텔레캐스터 커스텀을 만나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못 참는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